진짜 고객 같은 거. 아니 얼마나 오랜만이야? 아니 진짜 얼마만이에요? 아유 제가 23년 만에. 아이고. 드라마 말고 예능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저희 프로그램 나올 생각을 하셨어요? 아 예, 제가 그 이 프로가 아버님 아니시죠? 강남기 씨. 딱이로 아버님 아니시죠? 생각이 지나면 예, 예. 말투가 바뀌더라고. 아 예, 네. 아, 예. 그래서 아버님, 아버님의 예, 그래서요. 예, 그래서 무슨 얘기했죠? 무슨 얘기했죠? 이게 바로 우리 프로그램을 나오신 이유가 있어요. 예, 예. 예. 지금 이 프로그램 제목이 예. 사람이 참 좋다 이런 거. 당신 참 좋다. 봐봐, 이게 나이든 티가 나. 제목 당신 참 좋단데 사람이 참. 예, 예, 예. 하여튼 제가 이제를 빌어가지고 이성미 씨한테 고마움을 좀 표현해가지고. 왜? 그건 차차 그럼 얘기 한번 해보고. 네네네. 네, 네. 근데 그나저나 저는 좀 제대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냥 항상 네. 제가 TV에서 봤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뮤지컬하는 김호영이라고 합니다. 아 예예 예, 감사합니다. 아 말씀 편히 하세요. 아 네. 아니 저기 저 말씀을 잘 안 놓으시더라고. 예. 그럼 여기 사실 선생님 저 말고 아, 예. 다 이제 아시는 인연. 알지. 아 그럼요. 여기 양희은 선배님은 저하고 여성시대에 제가 일주일 정도 대타를 했어요. 어디 갔을 때. 일주일 정도. 그리고 여기 뭐 박미선 씨야 뭐. 우리 예, 뭐 다시 옛날부터 한번. 그냥. 예. 뭐 저하고 같이. 네. 이성미 씨는 뭐. 예. 예. 네, 그리고 네, 처음 뵙겠습니다. 그리고 호영 씨는 뮤지컬 배우시라고. 맞아. 아, 네. 네. 맞아. 귀염동이. 저희가 이게 오늘 오빠가 오신다 그랬는데 희연 언니가 네. 오빠 밥을 안길 오빠 밥을 해주고 싶다고. 언니는 왜 오빠 밥을. 왜냐하면 밥을 누구한테 차려받아 보기보다는 차려주는 입장이니까 아이들. 네. 아. 늘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아까도 60 넘으면 하고 얘기했지만 차려주는 밥상, 남이 차리는 밥상이 그렇게 좋아. 그렇죠. 아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해주고 싶었어. 아, 주로 아이들 이제 케어하시면서 밥상을 차리셨으니까. 그렇지. 네. 성민이한테 고마워하신다는 건 전 옛날부터 알았어요. 왜?